광양읍 인동숙 주차장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광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광양읍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운영비 부족 등을 문제로 돌연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멀쩡한 버스터미널을 놔두고 외부 주차장에 꾸려진 임시터미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이용객들의 불편은 6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중도 좀 생각해야지. 그래 하면은 욕심이라 하는 게 끝이 없는데 대중을 생각해서 자기 그 속에서 자기 영리가 생기지야지. 차가 요리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저 기도분들은 이제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교통상의 분리도 있고 또 이 주민들 이 생활을 하는데 이거 장이 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 이런 상태에서 광양읍 임시터미널 사태를 풀 정상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광양 버스터미널 정상화 방법을 놓고 사업자에게 시설을 임대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버스터미널 임대 기간은 3년. 광양시는 터미널 건물 중에서도 대합실과 화장실, 매표실, 주차장 등 터미널 용도만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예산입니다. 1년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1억 8천여만 원. 3년이면 5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을 감당할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면 이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광양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정식 인터뷰는 고사했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추위에 떨며 임시터미널을 이용해야 했던 사람들. 광양시가 예산 확보라는 난관을 거쳐 한여름이 오기 전까지 버스터미널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